네, 안녕하세요. 소울게임즈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최영환이고요. 저는 최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진행해서.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영상들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을까요?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 가서 네. 게임에 대한 촬영도 했고요. 네. 그리고 루나 모바일 2집도 발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오늘 부를 곡과 이제 또 다른 분위기에 다른 게임에 곡을 부르게 될 계획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 관련 콘텐츠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들 준비해서 선보여드리게 된 것들이 많은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영상이 나올 때마다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불러주실 곡에 대해서 뭐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부를 곡은 네. 모두의 추억이 담긴 요구르팅이라는 게임의 OST인 Always를 부를 예정인데요. 네, 이 곡에 대한 추억이 저만큼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주기적으로 이 노래를 듣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나고 발랄한 노래로 기억하는데 더워지는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그런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최민준 씨께서 불러주실 텐데 네,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커버곡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최민준 씨 만나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환, 최민주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상. 안녕. 아, 이상. 어색해. 큰일 났네요.